사람들이 병들었으니 사명 받지 못해서 사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사랑을 내가 해도 다른 사람이 봤는데 사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다 지쳐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툭만 건드리면은 그냥 너무 심각하게 그래요. 내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제가 목사라서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을 말 어떻게 많은 걸 보고 기도하고 하고 겪어서 영적인 면제를 이제 살아가면서 예수 만나요. 지하철을 타도 교회를 가도 어디 모임을 가도 한국말인데 지쳤어요. 겉으로는 다 뭐 한다고 하는데 누가 좀 알아주고 누가 좀 사랑 좀 해줘야 될 텐데 본인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들 가정에서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남편이 사랑을 안 해주니까 또 여자분들도 남편을 존중 안 해줘요.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고 물어봐. 그럼 내가 물어볼게.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제가 오늘 참 심각한데 뭐가 그렇게 지워지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안 지워집니까? 뭘 그렇게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니고 헤매고 그걸 또 지우시나요? 왜 그렇습니까? 뭘 또 채워는지 또 다 해야 돼요? 나는 성경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너를 잘 편해. 아멘. 아멘.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자유지 못해. 남이 나를 알아주지만 돈을 알아주지 않아서 그게 소속해서 자유지 못해. 내 몸이 시원처럼 시원치 못해서 그 몸이 자유지 못하고 서로가 사이가 안 좋으면 사이가 이게 자유가 없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했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 주님 안에서 자유가 없대요. 아멘. 인간은 돈 때문에 죄 때문에,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못한 것 때문에 못 그렇게 이렇게 그거 치우려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뭐 열심히 했지만 내 아들 혼전하고 그래.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뭐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위해서 있는 거야.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피를 모아야 되고 자기가 목적이 되니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가짜다 모든 목적이 자기를 의미한 겁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빛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비춰진 사람들은 자기가 그랬던 삶을 살고 받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에 빛이 비치세요. 진리의 빛이 비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이렇게 살려고 수없이 말해도 항상 헤매는 거예요. 목적도 없어요. 뭐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배우란다. 하나님 말씀 진리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거짓되게 산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했어요.
아니 난 사람은 월세도 배운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빠르게 중요한 일치병인 게 뭐예요? 물어볼게요. 뭐 있습니까? 사람. 어디서 배운 거? 태어날 때부터 그 애는 사람을 안 가르쳐도 그 부모에게로부터 잉태됐을 때부터 살아나면서 그 아이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사랑. 그러면 사랑을 설명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나오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 줍니까? 사람이 가장 일찍 배우고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아멘. 부모,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사랑이 뭔지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소중하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 가운데서 여러분 모임 하면서 그렇게 나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준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소중하고 자식 말고 아껴주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뭐 그렇게 못해요. 왜 주의 종이라고 뭐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나 어떻게 내 가슴 동안 포도 속에 동안 포도주에 터졌을까 이게 막 못 살지만 이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동기가 있는데 우리는 왜 항상 배고프고 못 먹으니까 뭘 또 다른 뭔가 욕을 인간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없으면 그게 욕을 근데 다음 말씀 안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본 어느 때 잠깐만 말씀드려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을 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아담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아담이 하나님으로 쫓겨났을 때 버림받았다고 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징벌했지만 쫓아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서 약속으로서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리키고 어린 양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동물을 죽이지 못해요. 그 다음에 호랑이도 사자도 안 무섭지 않으세요. 함께 살았습니다. 그건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잡아먹는 짐승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감은 독사구에 손을 놓고 사자를 같이 뛰어놓는다고 하는 거니 애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안에 모든 것은 두려운 게 없었어요. 같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게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어린 양을 자로 죽여서 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그걸 사람에게 부끄러운 그 두려움을 가져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 인간을 갖다가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 창세에서 또 계속 성경의 이 역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륜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사랑이, 죄인 얼마나 사랑이, 죄에서 얼마나 용서하고 오래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입니다. 아멘. 까라는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게 사랑인지. 여러분, 우리 지난 날을 갖다가 돌이켜보고 그게 우리 앞에 다른 사람이 보인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 죄를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왜 드리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여러분, 왜 죽였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제사는 안 받는 거예요. 이거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막창창장 그런 인간의 첫사랑에서 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제사나 여러분 가서 봅시다. 여기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이거 질투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오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중동의 그런 사건도 왜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겁니까? 왜 예수 통해서 예수 믿는 니들만 사랑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오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라고 할 때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너희만 사랑한다. 아니라고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오심이 일어나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거지. 지금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들 그런 차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다른 사람 더 사랑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싸움이 인간의 그 내면 속에서는 그 영혼에서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더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야곱이 에서를 사랑,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위한 그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잖아요. 우리 신앙 안에서의 그 신앙적 상도요 말은 하지만 이게 치열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 영적인 시기, 영적으로 잡는 게 있어. 다른 건 잡아도 못 견디는 겁니다. 이때 다 그냥 그렇게 지내지만. 왜?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겁니다. 왜? 완전한. 인간은 항상 완전함을 구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갖다가 요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가는 게 목적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쫓아내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무엇으로 제가 제목을 잡고 인간이 가장 중요한 욕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필요한 욕구고 만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왜?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잠시고 기분 낙대키는 대로 변화무쌍하니까 그 가운데는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증이 생길 때 비로소 언제나 움직이는 본문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싶은 서로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 영혼에 참 만족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곳으로 채워져도, 늘 왜 혼자 앉아 아래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저거 다 해봐도요 인간은 사랑해야지 그 안에 그 혼자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이거 해보면 내 마음이 없죠. 이거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 확증 속에서 온전함 속에서 인간은 평안함을 잃고 완전한 만족을 잃는데 성경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다른 데서 자꾸만 찾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에 완성이 오늘 막 본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환인하고 그 안에 완전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은요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때로는